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요, 지금 연결사 추론 문제입니다. 연결사 추론 문제인데, 2018년도, 2019년도 수능, 고3들은 이 문제가 지금 없어졌어. 앞으로 좀 없어질 문제 같아. 내신에서만 조금 보일 것 같아요. 가자. 찾는 것은? 완벽한 슈를 찾는 것은? 됐죠? 슈가 뭐요? 신발의 핏을 찾는 것은? 됐어? 누가 주어요? 야, 장난 아니야? 파인딩이지. 해석을 해봐봐. 왜 해석을 안 하고 왜 자꾸 왜 핏이라고 생각해? 완벽한 신발에 핏이 주어냐? 핏을 찾는 것은이냐? 그럼 파인딩이 주어가 되는 거지. 메이비의 동사가 되겠죠?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끊어주세요. For some people,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겁니다.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면 파인딩부터 가로 열고요. difficulty까지 가로 닫아봐봐. 이유분이 지금 아니야, 내가 왜 이랬어. difficulty가 아니라 fit에서 가로 닫아봐봐. 그럼 주어분이 길어 안 길어?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뭘 넣을 수 있는 거야? it을 놓고 이 finding the perfect shoes를 어디로 놓고 있는 거야? to 어디로다가? people 뒤에다 놓으면 되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게 진주어, 가주어가 되는 거야. 이해됐음, 안 됐음? 됐어? 가자. 대부분의 어른들은 주어 표시 생각합니다. 끊어주세요. 그들은 알고 있다고. 그들의 정확한 풋 사이즈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So,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돈 매저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살 때, 뭐를 살 때? 신발을 살 때. A에 들어갈 거는요, 읽어봐. 많은 사람들은 스퀴즈 짭니다. 스퀴즈가 붙이라고? 짜다야. 짜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똑같은 신발 사이즈가 짜버려요. 수년 동안 끼워 놓은 거야.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짜서 놓은 겁니다. 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측정하지 않고선 그냥 발을 짜 놓아버린 거지. 됐어, 안 됐어? 그러므로가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While feet, 그 발이 stop, 멈추면, growing, 성장하는 것을 멈추면, in length, 길이에서 성장하는 것을 멈추면, 네, by 이, 뭐라고요? length가 길이. 그래서 그 age 20, 나이가 언제쯤에? 20대쯤에 길이가 성장하는 것을 멈추는 동안 대부분의 발은 점차적으로 넓어집니다. 끊어주세요. 길이가 큰 것은 멋지요. wide는 넓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바닥이 넓어져요. 그리고 때때로 여자들의 발은요, grow 자랍니다. After birth of child. 뭐 이후로도 자란다는 거야. 아이를 애기보다 낳은 이후에도 여자들은 가끔 발이 자라기도 해. 너의 발은, 밑피 읽어볼게. 너의 발은 실제로 디퍼런트 다를 수 있어. 그럼 여기 비에도 들어갈 건 뭐야? 그럼으로도 될수 있고, 게다가도 될수 있겠다. 그지? 비사이드가 게다가니까. 게다가, 너의 발은 실제로 다를 수 있어. At the different times of day. 그날 동안에. 아, 그러니까 다 크고 옆으로 나이가 들면 자라고 애기 낳고는 커질 수도 있고, 또 게다가, 날들 동안에, 하루 동안에, 다른 시간대에 발 사이즈가 실제로 다를 수 있어. 콤마 동그라미, 아이엔 집중. 그리고 겐 라저, 더 커져. 그리고 돌아와. 노멀. 커졌다가 돌아와. By next morning, 그 아침에는. So, 그러니까, to the next time, 다음번에, you buy shoes, 네가 신발을 살때 다음번에, remember, 기억해. 너의 발 사이즈는 뭐할수 있다라는 것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됐으면 안 됐음.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다. 어디서 나왔니? 마지막. 마지막 줄에 나왔지? 어디부터? Remember that your foot size can change. 밑줄. 너의 발이 뭐할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빈칸 줄은 나올 수 있겠지. 충분히 유추 가능하지. 됐음, 안 됐음? 됐음? 답은 1번이고요. 자, 주제문 일단 적자. 주제문. 주제 적자. 주제. 주제가 뭐요? 신발 사이즈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발들은 사이즈가 바뀔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기 낳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하루 동안에 시간마다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지. 됐으면 안 됐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어법 어휘 문제 위주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일단 2번 갑니다. 다음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해보자. 자, changing의 주어 PC. 바꾸는 것은?
더 컬러. 교실의 교실 벽이구나. 월이 벽이죠. 교실 벽들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could stimulate. 자, 따라봐. 스 티 뮬 레이트. 자극하다죠.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동사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자극할 거야?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끊어주세요. 뭐 하라고 자극하는 거야? 참여하도록. In class activity. 그 학교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승민아. 지금 stimulate가 몇 형식 동사야? 5형식이지. 왜냐하면은 participate가 뭐가 됐으니까, 목적 보호가 됐으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5형식 동사야. 학생들 참여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활동적인 방법으로.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건 벌써 주제문 나왔지? 뭐의 색깔이야? 교실 벽의 색깔. 그치, 교실 벽의 색깔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네. 네. 오케이. 우리 학교도 no exception. 네모치스. 아, 이거 피자야. exception 하게 돼. exception 하게 되면 예외야, 예외. 예외야, 예외가 아니야. 아니지. 가자. as per. 자, as per 네모치세요.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야. As for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As for my school,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to change, 변할 가장 중요한 것은. 됐죠? To change 밑줄 긋고 앞에 있는 누구를 꾸며주는 거야? 띵을 꾸며주는 거지. 변화한 가장 중요한 것은 is the color였습니다. 그 교실밖에 색깔이었습니다. 잠깐만, 선생님들 교실벽 색깔 요거대로 바꾼다. 지금 나오는 대로. 야, 잠깐만, 선생님이. 아? 자, A 들어갈게요. 만약에, 야, 선생님 믿어. 만약에 if 앞에, 뭐 앞에? if 앞에 빈칸 있으면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for example 찾아. 선생님 믿어. 알겠어요? if나 when이 있으면 예를 들면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구름이가 뭐야, 구름이? 우울한. 뭐라고? 우울하냐? 구름이가 우울하니고 그레이가 뭐요? 회색이고. 회색 색깔의 벽은, 우울한 회색 색깔의 벽은 워 프린티드, 뭐 해집니다? 칠해졌습니다. 칠해진다면 됐어? 뭐로 칠해졌어? 브라이트지. 블루가 아니라 밝은 색깔로 칠해지면 그 학생들은 우드 필 느낄 겁니다. 끊어주세요. 좀 더 편안함을 느낄 거고 바이런트? 이거 뭐야? 역동적인 이런 건가? 활기찬. 맞아요. 역동적인 활기찬. 바이브런트, 활기차게 느껴질 겁니다. 아, 그러니까는 어두운 우울한 회색빛을 밝은 색깔로 바꾸면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 활기차게 된다. 아, 우리 애들이 UB에 비해서 우리 학원 벽 색깔이 조금 밝아요. 옆에 학원에 비해서. 걔네들은 참 조용한데 우리 애새끼들은 다 미친놈들인 게 이게. 이걸 좀 약간 어두운 색으로 바꿔야겠다. 애들 새끼도 우울하게. 하긴 UB에서 우리 제일 시끄럽다고. 맞아 맞아. 아니 뭘 제일 시끄러워. 진짜 시끄럽다고 그래요. 뭐 어떡해. 애들이 좀 떠들어야지. 그리고 제일 시끄럽게 뭐가 제일 시끄러워. 옆에 학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최고인 거지 그냥. 우리가 볼 땐 저기는 진짜 애들하고 대화는 하나 싶어. 애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뭐 이게 선생님들이 대화는 하나 싶어. 다 조용해. 조용해갖고 우리 애들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막 하고 왔는데 저기는 그냥 거긴 졸업하면 끝이지만 우리는 졸업하면 이어지잖아. 지금도 선생님 기다리는 애들이 두 명이나 있어요. 제자들이. 아까 들어왔던 누나 두 명. 한 명 이쁘지? 응. 한 명 이쁘지 걔. 가자. 몰라봐. 가자. 또한 나는 생각해. 끊어주세요. It is good.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기다려. 기다려. To paint the wall. 그 벽을 칠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With rainbow color. 뭐를? 무지개 색깔로다가 벽을 칠하는 것도 좋은 생각해. 이렇게 블루밍 플라워. 뭔 색깔? 만개하는 다 핀 꽃들로다가 벽을 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만개하는? 만개하는 그러니까 꽃 피는 이라고 하면 돼. 핀 꽃이라고 하면 되겠지. 야, B번 가자. Giving such bright color. 주는 것은, Giving은 주는 것은, 이러한 밝은 톤을 주는 것은 to the learn environment. 자, learning environment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니? 배우는 환경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배우는 환경이 어디야? 학교지. 학교에다가 배우는 환경에다가 밝은 톤의 색깔을 주는 것은 expect, 기대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기대되어지는 거야? 가진다라고 기대되어집니다. 뭐를 가졌어? 긍정적인 영향을.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답 몇 번이니 그러면? 4번, 그치?
후부터 가로 열고요. 월까지 갈랐죠. 배우는 놈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됐지? 배우는 친구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둘 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으면 됐음. 됐지? 자, 적을게요. 학교 벽의 색깔이. 학교 벽의 색깔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몇몇 크리틱스, 몇몇 비판은 몇몇 비판들이 끊어주세요. 차지했습니다. 야, 차지가 무슨 뜻이냐면 부과하다라는 뜻이 있고 어떠어떤 혐의를 씌우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충전하다라는 뜻도 있어.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차지의 의미가요 정확하게 나올 건데, 자, 광고 주들은이라고 할게요. 광고 주들은 아마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디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몇몇 방법으로. 다시 갈게. 광고주들이 미디어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비판들이 뭐였습니다?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것은 뭐 주장합니다라고 하자. 주장합니다라고 할게요. 주장합니다. 처지가요. 몇몇 비평들은 광고주들이 미디어 프로그래밍에 몇몇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합니다. 됐습니까? 됐어. 예를 들면 A에 들었건 예를 들면으로 할게요. 예를 들면 그 회사들은 광고 주들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회사에서 광고하는 거잖아. 대부터 가로 열고요. 스폰서 프로그램까지 가로 닫자. 스폰서가 무슨 뜻이야? 후원하다야. 뭐라고? 후원하다. TV 프로그램을 스폰서 후원하는 그 회사들은 프리퍼 선호합니다. 상대적으로 홀썸. 자, 홀썸이 무슨 뜻이야? 건전한. Uncontrovertible. Controversial이 무슨 뜻이야? 반대인데 반대가 있는 반대가 없는 건전하고 반대가 없는 프로그래밍을 더 좋아합니다. 됐지? 됐어?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To avoid는 피하기 위해. Offending 공격적인 mass 어디였으면요 대중이라고 보면 돼요. 대중들. 그러니까는 매스 아우디언스 대중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공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전하고 반대가 없는 반대의 여지가 없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선호 네모 치세요. 이러한 선호 네모 치세요. 이런 걸 한글로 적을 수 있어요. 이러한 선호를 구체적으로 한글로 적으면 뭐가 되는 거야? 대중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건전한 프로그램들을 선호한다지. 무슨 말인지 됐음? 됐어. 일단 갈게요. 이 그 선호도는 커즈 야기시킵니다. 5형식 동사죠. TV 네트워크를 뭐하도록 야기시키는 거야? 강조하도록 야기시킵니다.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강조하도록 야기시킵니다. 인파이사이즈. 엠퍼사이즈. 강조하다. The result 그 결과는 is dead입니다. 사회는 maybe denied 부인할 거야 부인되어질 거야 되어져요. 그렇지. 별표 치세요. 이런 거 이제 또 수동태 문법 문제로 나오겠죠. 그 being able to가요 can이죠. 비유. 자, 볼 수 있는 혜택들을 부정할 겁니다. challenging 도전적인 비유라든지 또는 높게 원래 entertain 프로그램까지 가로닫자. 해부터요. 아 잠깐만 5월부터 또 세모 치고 프로그램 컨트롤버절 이슈까지 가로닫자. 지금 대부터 예외도 하고 할게요. 그 결과는 그 사회가 그 혜택들을 부인할 것, 부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볼 수 있는 혜택들을 부정할 겁니다. 뭐를 보는 거야? 도전적이거나 높게 흥미의 기원을 둔 프로그램들을 부인하거나 또는 뉴스 프로그램들을 부인할 거야. 뭐에 대해서? 컨트러버저리 아까 선생님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라 그랬지. 근데 원이 없으니까 이번에 뭐가 있는 거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 되겠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즐거움이 기원을 둔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전적인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는 혜택들을 뭐 할 겁니다? 부인할 겁니다. 됐어? 텔레비전 쇼는 아직 비는 못 찾았어요. 텔레비전 쇼는 종종
디벨롭 발전되었습니다. 위드 누구와 같겠어? 18살에서 그리고 30살 난 청중들과 함께 발전되어집니다. 인 마인드,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그 광고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흥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끌어당기는 것을 흥미가 있습니다. Attract가 끌어당기다야. Be interested in Attract, 끌어당기는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중들을 후부터 가로 열고요. Account for 밑줄 그으세요. Account for 뭐뭐에 해당하다. 어카운트가 뭐뭐에 해당하다. 몰스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컨슈머 소비에 해당하는 이러한 청중들을 끌어당기는 데 흥미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러한 청중들과 함께 뭐 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8세부터 34살까지가 TV 광고를 보고 소비하는 주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으면 안 됐음? 게다가 비번에 게다가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너무 TV가 얌전해갖고서는 그 TV 스폰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건데 야 이거는 뭐 주제를 뭐라고 해야 되냐 근데? 아씨 주제를 좀 이거는 문법 위주로 갈게요 문법 주제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좀 답은 그런 게다가니까는 3번 자 선생님 보였어요 자 두 번째 문장이 프리포 동그라미 쳐봐 프리포가 더 좋아하던데 누구누구 더 좋아하던데 여기는 누구누구도 안 나왔다 프리포 선호하다 자 그 밑에 줄에 cause 몇 형식 동사 그러면 to emphasize 2가 붙은 거 보였죠 그 밑에서 maybe denied 부인하는 거야 부인되어지는 거야 부인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텔레비전 쇼 are open developed 아 밑줄 developed 밑줄 발전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발전되어졌어요 됐습니까? 그 바로 밑에 interest in의 동그라미 쳐 interest in의 동그라미 쳐 in이 뭐니까?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ing 오케이 넘어가자 마지막 4번 오늘 8개나 했어요 4번 없어요 없어? 잠깐만 가자. 요거까지 마무리 줘야지. 사우디아라비아는 with best 광대하고 on 동그라미 치자 on populate가 무슨 뜻이니? 인구가 밀집한이란 표현이야. ed가 붙으면요. on이 붙으니까 인구가 밀집된 안 밀집된. 밀집되지 않는 사막이고 그리고 싼 오일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됐지? 우리보다 더 잘 산다 얘네들이. is a country 나라입니다. 메일부터 가로 열고요. 카까지 가로 닫자. 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치? 하지만 여자들은 프로히비트 금지되었습니다. 끊어주세요. 프롬 운전하는 것부터. 근데 어제부터 되지? 어 진짜요? 근데 어제부터 되지? 어제부터 돼? 근데 여자가 막 운전하면서 막 설명해. 눈만 이렇게 내놓고서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뭐 어쩌고 막 해. 걔네 아직은 히잡은 쓰니까. 그래서 차가 다 BMW 벤츠야. 워낙에 부자니까. 대박. 얘네들은 막 그냥 폐차 더 있는 게 막 BMW 막 이런 거니까. 캐피탈 시티 도시 라야디는요. 라야디가 아 이게 캐피탈 수도였구나. Is bigger 더 큽니다. 로스앤젤레스 더 크고요. 그리고 has no public front 저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뭐냐면 대중교통이야. Public transportation 시스템이 대중교통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게 A에 그래서 여자들은 rely on 의존합니다 남자 가족의 구성원들에 의존합니다 끊어주세요 get around 하면 돌아댕기다는 표현이야 돌아댕기기 위해서는 남자 구성원들이 필요로 해 또는 고용합니다 immigrant 이민자 드라이버를 고용합니다 at considerable cost 상당한 비용으로다가 운전기사를 고용한다는 얘기야 리폼 개혁들은 리폼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대의 개혁은 오픈 열었습니다. 방법을 열었습니다. 뭐를 위한 방법? 여자들의 교육의 방법을 열었고 여자들은 그 1960년 전에는 교육도 못 받았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메이크업 58%를 구성합니다. 그 대학교 인구의 58%가 여자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석유가 나오니까 다 매개 살려. 대학교 가면 돈을 줘요. 아씨 돈 없는데 너 대학이나 가 이게 되는 거지 와씨
하지만 여자들은 어카운트 포가 아까 무슨 뜻이랬어? 아까 이 전에서 어카운트 포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이 빡대가리 새끼들아! 어? 뭐? 방금 했잖아! 어카 뭐뭐에 해당하다. 아 진짜 여자들은 less than 15% 이하에 해당합니다. labor force니까요. 노동력의 15% 이하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is urge, 촉구하다는 표현이야. urge가. urge가 뭐라고? 촉구하다. 몇형식 동사야 이것도? 5형식이지. 개인적인 사업을 뭐하라고? 고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여자를. 세상이 바뀌고 있어. B가죠, B. It is hard. 끊어주세요. 어려워요. To see. 보는 것은 어려워요. That will happen.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여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기 힘들 거고 운전하는 것도 보기 힘들 거야. 많은 미들 클래스가 중상층이죠. 많은 중상층 가족들은 see. 봅니다. Real incentive. Real이니까 있는 없는. 거의 없는 인센티브를 봅니다. To let their daughter, 그들의 딸에게, 와이브들에게. 와이브들이 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를 알아요. 만약에 그들이 end of ing 밑줄으세요. end of ing, 결국 뭐뭐로 끝나다. 그들의 보험금을 드라이버에다가, 아, 운전사들에게다가 그들의 보험금을 쓰는 것으로 끝난다면 딸들이나 부인들이 워크, 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자들 보고 일하라고 했어. 남자들, 여자들 보고 일하라고 했어. 그래서 뽑긴 뽑아. 근데 뭐에 돈을 지불하는 거야? 운전기사 고용은 돈을 다 지불해버리는 거야. 그럼 뭐하러 일하라고 나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하지만으로 할게요. 보기는 힘들 거니까. 개혁은 하고 있으니까. 됐음 안 됐음? 됐죠? 하오지마. 그럼 몇 번이니 답은? 2번이 되겠지. 1번이야? 2번이지? 야, 2번. 오케이. 자, 제목 좋죠, 제목. 여자는 운전 못하는 나라 사우디. 여자가 운전을 안 해서 벌어진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 1. 아, 여자가 운전을 못해서 불편한 점. 1. 적으세요. 대중교통 없음. 2. 남자 구성원들에게 운전을 부탁. 3. 운전기사 고용. 그 돈이 많이 들겠지? 됐으면 안 됐음? 됐죠? 여기까지.